오늘 메이크업은 인생 셀카 메이크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셀카 찍을 때 꿀팁들도 많이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저와 오늘 메이크업을 함께 해주실 게스트분을 모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강다한입니다. 저는 지금 드라마 바람과 구름과 비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기대돼요. 네. 다한 씨, 오늘 저희가 셀카 메이크업을 준비했잖아요. 네. 저는 약간 화사하고 생기 있는 메이크업을 준비했는데 다한 씨는? 저는 화려하면서 무드 있는 메이크업을 준비해봤습니다. 좋네요.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또 해요. 상반되는? 빨리 해볼까요? 네. 눈썹을 그려볼 건데요. 펜슬로 이렇게 뒤쪽을 모양을 잡아줘요. 앞에는 빈 곳을 채워주는 느낌으로 너무 두껍게 그리는 것보다 별대로 이렇게 채워주는 느낌? 전 요즘 두꺼운 눈썹에 꽂혀가지고 엄청 두껍게요. 짱구처럼. 어려 보인다고 다 그렸어요. 어때요? 진짜 자연스러워요. 잘 그린 것 같아요, 오늘. 하필 또 오늘 잘 그렸네. 하필, 네, 오늘. 그다음은 이 아이라이너인데요. 저는 앞머리 쪽을 무조건 채워요. 그쪽을 채우면 무슨 효과가 있죠? 눈매가 좀 길어 보이는 효과가 은근히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하다. 뒤쪽은 끝에는 가운데는 사실 안 채워요. 이렇게 길어 보이는 눈매를 원하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앞뒤만. 그냥 이런 식으로? 눈이 확실히 이렇게 빡! 아, 저 이제 카메라 자신감 생겼어요. 어쩐지 카메라를 잘 못 봤네. 되게 뚫어지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뷰러예요. 3단계 아시죠? 뿌리, 중간, 끝에 이렇게. 끝에는 잘 안 찝히잖아요. 그럴 때는 이걸로 끝에를 딱 잡아주면 끝까지 싹 올라갑니다. 어? 진짜 잘 됐다. 미쳤다 오늘. 그 다음은 섀도우를 해볼 건데 코랄코랄한 이 색을 써볼게요. 눈두덩이에 넓게 펴발라져요. 약간 전체적으로 음영을 주는 겁니다. 다한 씨 평소에 메이크업할 때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어디예요? 저는 요즘에 꽂힌 건데요. 약간 이 중안부가 짧아야 어려 보이더라고요. 제가 나이를 먹어가니까. 그래서 이 눈 밑에 애교살 메이크업을 해주면 짧아지더라고요, 좀. 그래서 이 눈두덩이에 한 섀도우를 이렇게 아래까지 같은 톤으로 맞춰서 그려줘요. 그러면 눈이 뭔가 음영지면서 여기가 살짝 더 짧아 보이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어두운 섀도우로 끝에를 살짝 풀어줘요. 부드럽게. 이렇게 아래까지 해주면 완성! 그 다음에는 마스카라를 해볼 겁니다.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저는 끝에만 해요. 뒤쪽이요? 아니요. 이 끝에. 뿌리를 안 하고. 네, 3단계 부분에만. 그래야 좀 더 길어 보이고 덜 처지는 것 같아요. 네. 와, 이 끝에만? 끝에만. 샵에서 배운 거. 뿌리만은 해봤어요. 한번 해보세요, 언니도. 언더 마스카라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언더는 세워서 이렇게 왔다 갔다. 다은 씨 최근에 꿀스템 같은 거 있어요? 제가 아까 언더 쪽에 애교살 그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품으로 언더에 하이라이터 핑크 골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약간 좀 진한 색이네요? 네, 근데 이렇게 진해도 사진에는 맞아.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다은 씨 혹시 무슨 카메라로 찍어요? 요즘에는 유라이크 이게 뭐죠? 모르세요? 셀카 어플을 거의 안 써서 아 기본 카메라로 찍으세요? 네. 그렇지 아니 모델. 그 유라이크? 유라이크 코, 콧볼, V라인 이런 거 다 조절할 수 있어요? 코 보정을 안 하고 그냥 찍을 때 코 보정 아예 할 필요가 없어요. 오 신기하다. 한번 써보세요 언니. 네. 그 다음에는 이런 코랄톤의 블러셔를 이렇게 중간에만 하면 또 얼굴이 약간 짧아 보이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얼굴 짧아 보이는 거에 좀 꽂혔네요. 블러셔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랄코랄한 립을 손으로 립 색깔 진짜 예쁘다. 네, 이렇게 코랄코랄한 립이 완성됐습니다. 끝이에요? 아니요. 사진을 찍을 때는 윤곽 맞아, 윤곽을 맞아.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요. 윤곽이 중요해요. 컨투어링 할 수 있는 아이들로 이 헤어라인을 이렇게 채워요. 약간 윤곽도 이렇게 해야 사진에 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코끝을 좀 오똑하게 보일 수 있게 이런 하이라이터 제품으로 이런 색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끝을 살짝 딱 거기 빛이 반사되면 네. 제가 지금 좀 피곤해서 다크서클이 올라왔어요. 아. 그래서 컨실러 제품으로 다크서클을 한번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톤보다 한 톤 어두운 톤으로 여기를 살살살살 다크서클 커버를 마지막에 하네요? 눈가를 화려하게 하다 보니까 펄들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마지막에 싹 깔끔하게 그렇게 네. 정리하는 김에 이렇게 다크서클까지 커버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완성입니다. 완성입니다. 완성! 전 일단 베이스를 살짝 얇게 바른 후에 컨실러를 밝은 색으로
콧대와 이마에 눈 밑에도 입 주변 이런 데 있죠? 칙칙한 네. 부분 코 주변 빨간 거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눈썹을 제가 이미 그리고 왔는데 너무 까만 것 같아서 색깔을 좀 밝힐 거예요 그냥 살짝 빗어주는 느낌으로만 별 방향대로 빗어줄게요 그리고 섀도우를 바를 건데 저는 오늘 약간 핑크하고 은은하게 이런 컬러로 그냥 넓게 음영 주듯이 이렇게 그리고 바로 전 마스카라를 할 거예요 저는 다은 씨랑 다르게 끝에 먼저 중간 그리고 점막을 살짝 내려서 그리고 마스카라를 저는 또 다은 씨랑 다르게 뿌리를 아주 힘을 줘서 뿌리만 먼저 이렇게 네, 발라놓고 전체적으로 엄청 많이 바를 거예요 난 욕심쟁이니까 인형 같아요 되게 다르죠? 한 거랑 안 한 거랑 그리고 제 라인을 잘 안 그리거든요? 아, 진짜요? 셀카를 찍을 때는 뭐 그리게 돼요, 자꾸. 딱 이렇게, 이렇게 셀카를 찍었을 때 맞아요. 끝에가 이렇게 딱 아찔하게. 알죠, 알죠. 왜냐면 여기가 너무 넓게 나와요. 아, 맞아요. 끝에만 눈매 따라서 그냥 그대로 빼줘요, 옆으로. 내리지도 올리지도 않고. 내 눈인 척. 다음엔 저는 이제 눈 이렇게 라이너를 그려놓은 거랑 섀도우랑 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이런 어두운 색으로 살짝 풀어줘요. 살살살살. 그리고 다음엔 치크를 치크. 할 건데 짠! 핑크핑크! 반색으로 할게요. 저는 치크를 눈 밑에 하는 걸 좋아해요. 오. 다크서클 쪽에 이렇게 오. 함으로 더 생기 있고 화사하게. 그리고 약간 전 얼굴이 좀 동그랗고 짧아서 약간 사선으로 해주거든요. 이렇게 하고 다음은 쉐딩! 윤곽을 잡아줄 거예요. 전 광대 쪽이 좀 컴플렉스라 광대 쪽이랑 헤어라인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코 쉐딩을 요 자연스러운 색으로 콧대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코 끝까지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입술 입술을 요런 색으로 은은하게 다은 씨 이렇게 예쁘게 메이크업하고 자주 가는 인생샷 스팟 같은 데 있어요? 제가 요즘 익선동에 꽂혔어요 어? 익선동 어디요? 골목인데 되게 예쁜 카페들이 보여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 곳에서 사진을 찍으면 인생샷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인생 셀카를 만들어줄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아, 전 다은 씨 메이크업이 너무 탐나요 저는 언니 메이크업 아 그래요? 다음에 따라해볼게요 저도요 언니의 팁을 정말 궁금한 시간이 돌아왔어요 바로 추천 팁 시간입니다 준비해 오셨죠? 네 어떤 거예요? 블러셔예요 오 약간 퍼플 확실히 그냥 핑크톤보다 이 퍼플을 발랐을 때 더 생기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살짝 하이라이트도 약간 펄감이 은은하게 들어가서 느낌이 되게 생기있어 보일 것 같아요 딱 그래요 너무 예쁘다 되게 미세한 펄이 들어가 있어요 정말 저의 인생템입니다 이렇게 다은 씨의 추천 팁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다은 씨 너무 실력자이신 것 같아요 오늘 진짜 너무 신기한 거 많이 배웠어요 저도 언니한테 되게 좋은 꿀팁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정말요? 네. 다은 씨 다음에 또 나와주셔서 더더더더 많은 꿀팁 좀 알려주세요 다음에 또 새로운 꿀팁 있으면 꼭 나올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사드릴게요 안녕, 안녕.